자, 두 번째 상품은 바로 이 케이지 라탕인데요. 자, 케이지 라탕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 어때요? 재질이 좀 다르다고 느꼈단 말이죠. 다른 제품의 라탕의 재질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 실로 짜여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재질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실로 짜여 있는 듯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좀 특별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전구를 총 세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전구를 교체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교체 전에 무조건 장갑은 끄셔야 됩니다. 장갑 안전 정말 중요해요. 자,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려있는 제품들은 다 전구색으로 주황빛을 제가 다 달고 있는데 한번 이 제품을요 에디슨 램프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먼저 일단 전구를 떼고요. 자, 세 가지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하얀빛이 도는 빛이 있고요. 그거는 좀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 그리고 달려있는 빛들은 다 전구색인데 얘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얘보다 좀 더 노란빛이 나는 에디슨 램프를 한번 끼워볼게요. 네. 지금 화면 상에는 빛의 그런 밝기라던가 그런 부분에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옆에 달려있는 분위기가 제가 진짜 가장 추천을 드리는 전구색 제품인데요. 전구색은 좀 방 분위기를 따뜻하고 좀 감성적인 그런 홈카페 느낌도 연출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제품의 반면에 에디슨 램프는요, 이 램프, 전구색 램프보다 조금 어두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밝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지만, 좀 얘보다 노란빛이 더 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를 좀 강하게 내고 싶으실 때, 난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에디슨 램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조금은 더 전구색보다는 밝기가 어두울 수는 있지만, 분위기가 더 노란빛이 돌기 때문에 감성적인 분위기는 전구색보다 더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전구를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V면 TV겠지만 밝기도 중요하고 조금은 따뜻한 느낌을 원해 하시면 전구색을 가장 많이 추천드려요. 라탄색의 전구색 가장 많이 어울리는 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케이지 라탄도 총 3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타입들이 있어요. A타입이 있고요. B타입이 있고 C타입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요. 하나만 설치를 하셔도 되지만 두세 개 다 레이어드 하셔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도 실제로 고객님들이 포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뭐 거실부가 좀 높아 한 달 정도 고민하여 을지로도 가보고 마지막 선택을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재질이 고급스럽고 가벼워 전혀 부담 없이 어울립니다. 재질이 진짜 고급스럽고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포토 후기에 보시면 이국적이고 포근한 느낌이에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라탄 자체가 느끼는 분위기가 포근하기도 하면서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거 어느 공간에나 어울린다 라는 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라탄의 특징인데요.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복층에도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복층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 복층도 괜찮고 어느 공간에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